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둘곰별곰TV. 안녕하세요, 둘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토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빛나는 활약상을 총합한 영상이 공개가 되며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JTBC 봐야지 유튜브 채널에는 골라봐야지 장윤정 선배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찬토비키 이찬원은 다 압니다. JTBC 201009 방송 왜?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는 히든싱어 김연자 씨 편과 장윤정 씨 편, 아는 형님 미스터 트롯 편, 유랑마켓 트로트 레전드 앤 미스터 트롯 5인 편에서 활약 중인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찬원 씨의 찬토 위키라는 별명은 트로트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인해 구분 없이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과 놀라운 기억력으로 인해 마치 포털 사이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찬토 위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인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찬원 씨는 이번 모음집 영상에서 찬토 위키 면모를 제대로 뽐냈습니다. 트롯 선배 가수들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골수팬 못지않은 전문적인 정보와 논리정연한 깔끔한 설명으로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이찬원 씨는 예상치 못한 예능감을 마음껏 발산하며 8분이라는 시간 동안 알찬 영상 구성을 선보여 팬들의 재미를 책임졌습니다. 이찬원 씨는 함께하고 있는 탑6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력 또한 출중해 선배 가수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뽕숭악당 IQ 테스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전문가들에게 어렸을 때 공부를 쉽게 해나갔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트롯 영재로 등극하기도 하며 이찬원 씨의 비상한 두뇌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도 이해 될 만한 부분인 것은 이찬원 씨는 단 한 명의 가수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닌 수많은 트롯 관련 지식과 노래 가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차고 있어 똑똑한 머리뿐만이 아닌 엄청난 기억력과 정보 수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토 위키라는 별명에 감탄만 자아낼 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내가 광고주라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최근 익사이팅 DC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내가 광고주라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 스타는 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이찬원 씨는 총 투표수 8만 399표 중에 약 62%라는 높은 득표율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광고주라면 정말 바로 이찬원 씨랑 계약을 해야죠. 이찬원 씨의 매력 순위로는 빛나는, 센스있는, 남자답다, 이끌리다, 시크한, 우아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메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또배기 무대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400만 뷰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건 단일 채널이 1400만 뷰를 돌파를 했는데 이찬원 씨의 개인 채널에 올라온 진또배기 영상과 쇼 음악 중심에서 올라온 영상 등등 기타 개인 채널까지 합산하면 1700만 뷰를 거뜬히 넘어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 흥얼거리게 만드는 노래인데요. 이찬원 씨의 진또배기는 어느 누구의 진또배기 커버 영상들을 보아도 이찬원 씨가 부른 버전만큼 흥겹고 구수한 버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계속해서 조회수 달성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는 덩실덩실 잔치다 잔치 청국장 보이스 이찬원 진또배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된 바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진또배기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스터 트롯에서 노래를 선보이는 이찬원 씨는 단 첫 소절만으로 마스터석에 있는 트롯 선배 박현민 씨를 기립하게 만들었고 박현민 씨는 이찬원 씨의 허를 듣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단 한 글자만으로 선보인 이찬원 씨의 임팩트 있는 첫 소절에 감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세상 귀여운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자아냈습니다. 미스터 트롯 측은 지난 28일 공식 SNS를 통해 다 너무 좋았던 고백 모먼트 벌써 그리워요. 여러분들은 특히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뽕숭악당 온라인 팬미팅 고백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서 이찬원 씨는 영탁 씨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옅은 미소를 띠며 귀여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토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